올해 2월 18일 대구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로 무섭게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로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오랜 기간이 걸리며 언제든 대규모의 2차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생활 속에서 예방수칙을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대구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구시는 4월 28일에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생활수칙 5개보다 강화된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7대 수칙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받기.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마스크 착용 생활화. 침방울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나 실내일수록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셋째, 30초 손 씻기와 손소독 자주 하기. 오염된 손은 코로나19의 주요한 감염 경로입니다. 비누와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자주 꼼꼼히 씻으셔야 합니다. 넷째,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건강 거리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가정, 사무실 등 일상 공간에서는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알코올 등으로 자주 닦아주셔야 합니다. 여섯째, 집회, 모임, 회식 자제하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모이거나 대규모로 모이는 집회, 모임, 회식은 당분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만나지는 않더라도 가족, 지인들에게 안부 인사, 응원의 전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코로나19는 조금만 방심해도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대 기본생활수칙을 일상생활과 문화로 바꾸는 범시민운동의 실천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하여 대구 시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